본설 막인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, 전통의식에 따른 청와대에서의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 환영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우리 두 나라는 오랜 단절을 깨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회고하고 한국과 몽골 간의 우호 증진을 통해 동아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은 양국의 수교가 수립된 후 1년 반 만에 국가 정상들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양국 간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노태우 대통령과 푼살 막인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은 한국-몽골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포함해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. 오치르바트 대통령은 한국이 개발의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몽골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자문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몽골에 1,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100만 달러어치의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